이번 시간에는 MySQL 기본문법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강좌의 목표는 MySQL의 기초 문법을 배우는 거고요. 사전 준비할 사항으로는 MySQL 워크벤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이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MySQL 워크벤치가 끼워져 있고요.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쓰면 되는데, 포즈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참고로 MySQL은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나 소문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떠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거 만약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떠볼게요. 이렇게 X 표시가 뜹니다. 그럼 왜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설명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 볼게요. 아까 여기서 실행 생성을 했었죠. 근데 이게 오픈소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됐어요. 다시 오픈소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겠다고 됐고요. 다음 해볼 거는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테이블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테이블 입력을 해주고 테이블 이름, 테이블 하고 싶은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필드 이름과 그 필드 타입, 필드 이름, 필드 타입. 여기다가 이제 제약 조건도 넣을 수 있는데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테이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이름은 others로 할게요. 필드는 타입이에요, 이게. 보통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 수 20개까지. 네, 가능하다는 거고. 그냥 심플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CT. 그리고 날짜도 할수 있겠죠? 2. 모델데이터.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필드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생성,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죠. 우선 확인해 볼게요. 새로고침 버튼, 스키마를 새로고침 해줘서, 테이블 한번 보면, 이것에 컬럼, 컬럼에 필드 타입이 있는 걸볼수 있죠. 네임, 시티, 이거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을 변경하고 삭제하기 위해서는 엘터 테이블, 원래 테이블의 이름, 비닝2, 변경하고 싶은 테이블의 이름. 삭제할 때는 드롭 테이블을 하고 테이블 이름을 하면 되는데요. 해볼게요. 엘터 테이블, 원래 테이블 이름이 오더스였죠. 그리고 바꾸고 싶은 이름. 애플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정상적으로 애플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애플로 바뀌었죠? 테이블 이름은 바뀌고 안에 컬럼들은 똑같이 있어요. 이 테이블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드롭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애플이죠? 컨트롤 엔터. 정상적으로 삭제하겠죠? 여기서도 지금 테이블 목록이 없어요. 다음으로 아까 말했던 제약 조건인데요. 이게 필드에다가 써줄 수 있는 건데, an null은 해당 필드가 null 값을 저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unique는 해당 필드에
겹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지금 프라이머리키는 남달과 유니크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테이블마다 하나씩만 설정해줄 수 있어요. 그냥 일반 키라고도 하는데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게 뭐냐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값이 1씩 증가해요. 네, 그리고 디폴트는 해당 필드가 아무런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 감력이 없을 때 기본값으로 설정해주고 싶은 게 어떤 값인지 디폴트 값도 설정해줄 수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오토 인크리먼트. 그럼 이게 테이블을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create a new table 이렇게 나오죠? 자,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column 여기다 column name 입력할 수 있고 타입이 어떤 건지 이거는 타입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인트, 부처, 디시모 이런 식으로 타입이 엄청 많고 그럼 어떤 데이트, 날짜 입력하는 거죠.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남달, 유니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죠? 우리가 아까 이 테이블에서 컨트롤 삭제했으니까 테이블을 삭제했으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테이블. 네, 테이블 이름을 먼저 해줄게요. 아이디. 그리고 인트 타입 해주고. 네, 프라이머리 키를 해줄게요.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으로 추가할 때마다 1씩 증가되는 거. 네, 디폴트도 설정해 줄 수 있죠. 음식 이름. 음식이 뭔지. 자, 다시 보내줄게요. 프레스. 다음에, 오더 데이트. 주문 날짜가 언제인지. 지금 이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어플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쿼리를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면 아이디 코드 어드레스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테이블에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테이블 값을 넣을 때는 insert into 만든 테이블은 괄호 그럼 필드 이름 어떤 값이 적어 나올지 배열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이 오더스죠. 아이디는 아까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하게 해줬고 프라이머리 키 해줬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그때 데스 레디트 값 한번 넣어줘 볼게요. 어떤 값이 넣을 거냐면 첫 번째 푸드는 애플. 어드레스는 수원, 데이터는 데이터 생성해줄 때는 이렇게 데이터 괄호를 해준 다음에 날짜를 써주면 돼요. 우선 확인을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스테이블 값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방금 생성한 건 조회해 볼 건데 조회할 때는 select를 사용을 해요. select
하고 별 표시 있죠? 이별 표시는 전부 다 조용했다는 거예요. from,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이 테이블에서 전부 다 조여야겠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밑에처럼 이제, 만약에 ID만 조여야겠다. 하고 싶을 때는, select ID를 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select 별 from, 엔터하면, 이렇게, 생성한 게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이디 4가 나오는 게 앞에서 3개를 해봐가지고 4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볼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아이디만 조회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아이디 하면 아이디만 조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거를 불러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조건을 할 때는 where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where 하고 그 뒤에 조건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추가로 같이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성능 또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그리고 집어넣은 걸 한번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토마토 둘다 넣어볼 수 있죠. 여기서 조회할 때 where 넣어주면 어드레스가 수원인 걸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에러가 뜨는 이유가 문자 이름인데 이름 붙여주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드레스 주소가 수원인 것만 이렇게 조회가 되죠. 이걸 원하는 순서로 블록을 해볼 건데 원하는 순서로 블록을 때는 뒤에 order by 컬럼 이름 해당 그 컬럼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컬럼 기준으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주면 기본이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 뒤에 ASC를 붙여주면 오름차순 DESC를 붙여주면 내림차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 이제 좀더 값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바나나 추가해주고 한번 조회해볼게요. 여기 애플 토마토 바나나. 애플 했었네요. 그러면 캐 해볼게요. 조회해보면 네 이렇게 나왔죠. 이걸로 한번 오름차순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 B, C 순으로 줘야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DESC를 해준다.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원하는 만큼만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을 때 뒤에 리밋을 붙여주고 하나만 쓰면 가져오게 쓰고 리밋 50 이렇게 해주면 5개 건너뛰고 10개 가져온다. 한번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많이 만들어 볼게요. 10개 만들었는데 4부터 13까지 있어요. 그럼 조회를 하는데 리밋 5개만 가져오게 한번 해볼게요. 4, 5, 6, 7, 8까지만 이렇게 조회되는 걸볼 수가 있죠. 만약에 5개를 한다. 그러면 아까 8까지 5개였으니까 9부터 5개가 더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원하는 별명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튜던트 아이디라는 그 컬럼이 있을 때, 그걸 줘야 할 때는 아이디로 뜨게.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한번 발라볼게요. 예를 들어서 올더 데이트를 줘야 하는데 AS를 붙이고 데이터를 바꿔줘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올더 데이트로 뜰 텐데 이걸 안 붙였었다 올더 데이트로 뜰 텐데 지금 데이트로 떴죠? 한번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그래서 올더 데이트로 뜬거 보셨죠? 이 컬럼의 이름을 바꿔서 줘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다음. 아, 그 밖에도 사칭 현상도 되는데요. select 하고, 그냥 사칭 현상 해주면 돼요. 그리고 네, 문자는 자동으로 영어로 인식하는데, 여기 만약 숫자 들어있으면 자동으로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select, 1 더하기 3. 5 나오죠? 6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곱하기 하면, 6 나오고, 나누기 하면, 나오고, 나머지도 물론 됩니다. 2. 그리고, 곱하기, 문자를 해볼게요. 0으로 인식하죠. 만약에 여기 1을 넣어볼게요. 3으로 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 밖에도 되게 숫자 관련한 함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최대값을 그어준다던가, 최소값, 내림올림 절대값,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시간 날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크래시 데이트를 하면 날짜를 반환해주고요. 클 타임 해주면 이 시간 반환 나오는 이 시간과 날짜를 반환해주고 네, 이렇게 밑에처럼 셀렉트하고 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그러면 지금 날짜가 나오죠? 타임 하면 지금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주의할 점은 나오를 했을 땐 이걸 데이터 타입 다 맞춰줘야 돼요. 이걸 셀렉트 말고도 이렇게 값을 넣어줄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했으면 데이터 타입으로 맞춰줘야 되고 타임 했으면 타임으로 타임 맞춰줘야 되고 나올 했을 때는 데이터 타임이란 걸로 해서 데이터와 타임이 나올 수 있게 맞춰줘야 합니다. 날짜 생성을 할 때는 지정하고 싶은 날짜 생성이 있다면 데이트하고 문자를 써주면 데이트 타입으로 생성이 됩니다. 시간형태로 시, 분, 초 형태로 넣어주면 생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트 타입으로 해서 여기서 번역 1이라고 했었죠? 한번 컬럼에 타입을 추가를 해볼게요. 여긴 데이트 타임, 여긴 데이트 타임만 있었으니까 타임과 그리고 데이트 타입을 둘다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얘도 데이블 데이블도 쓰고 컬럼 어떤 컬럼을 할 거냐면 order 타임 컬럼 데이트 타임
성공적으로 실현이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더 타임. 오더 타임. 타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딥타임에는 좀 나오 해볼게요. 현재 시간. 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조회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새로 생성된 거에는 타임 정확히 들어갔고, 이렇게 올라데이트 타임 날짜랑 시간까지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밖에도 시간 날짜에 관한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이어로 사용해주면 이어 괄호 안에 어떤 데이터 타임을 넣었을 때 해당 연도를 반환해주고요. once는 데이터 타임 월을 반환해주고, day는 날짜, 일, 며칠인지 그걸 반환해주고요. weekday는 요일값, 월요일 영어 기준으로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네, 1월 7일까지 반환을 해주고요. monthday 같은 경우는 월요일, 그 월의 영문명으로 반환을 해주고, day name 같은 경우는 요일명 반환해주고, 그래도 hour, minute, second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올더데이트 타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교하신 올더데이트 타임을 생성을 하고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올더데이트 타임에 이어 이어로 조회하고요. 그다음에 문슬 올더데이트 타임 문슬 조회하고 데이 올더데이트 데이로 조회를 하고, 어드스 테이블에서 조회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마지막 것만 이렇게 오를 때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걸 줘야 되는데, 이열, 이스, 데이.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름으로 조회해볼게요. 먼스 네임. 이렇게 하면, 준,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그룹으로 묶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룹을 묶을 때는 그룹 바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이렇게 셀트 시티 from 태블명을 해주고 그룹 바이 시티를 해주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시티가 겹치는 게 엄청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서울, 성남, 수원 이런 게 여러 사람한테 겹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씩만 뽑아오는 거예요. 성남, 수원, 서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값을 넣어줄 건데, 저희는 지금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그룹 파일을 할 거기 때문에 어드레스만 바꿔서 한번 넣어볼게요. 성남. 서울 한번 듣고
부산. 여러 개 해볼게요. 그룹 단위를 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수원, 성원, 수원 엄청 많고 수원, 대구,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룹 단위로 이거를 조율해 볼게요. 그룹 단위, 아드레스. 하면 이 어드레스가 아까 중복되는 게다 사라지고 어떤 어드레스들이 있었는지만 이렇게 나와요. 다른 종류 어드레스. 이게 네,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카운트를 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카운트 하면 전체 카운트를 세주거든요. 그래서 시티를 보여주고 시티로 바꿔가지고 각 시티가 몇 개가 있나 한번 세어볼게요. 카운트 어드레스가 몇 개가 있나 한번 세볼게요. 이렇게 하면 수원 2개, 서남 10개, 강남 1개, 대구 2개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어진 걸 카운트 셀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운트는 그룹 바이랑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전체 집계를 보고 싶을 때는 위드 롤업을 뒤에 붙여주면 전체 집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럼 카운트랑 같이 사용을 해야겠죠? 해주면 여기 전체 집계가 몇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에 따른 그룹화된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룹이 묶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조건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헬핑을 사용하는데 그룹 중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만 보여주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가 4 이상인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별칭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조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카운트가 4 이상인 건 조회할게요. 카운트가 4 이상이던 것만 조회가 됐죠. 네. 중복된 값을 제거, 이것도 그룹 바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정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디스팅트 됐어. 그럼 됐어. 하면 아까 그룹 바이처럼 이렇게 중복된 값들을 모두 없애주고 교체가 되죠. 네,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